어떻게 할 거예요? 야! 맛있는 거 사와! 저희는 지금 챌린지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챌린지죠? 음식 챌린지를 하러 왔습니다. 1번 회, 2번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파는 뭐 파스타로 하나요? 뭐 파스타든 뭐든 아무튼 이탈리아 레스토랑 음식. 3번은 여기에서 유명한 이순신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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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게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순신 버거 사러 왔어요. 네, 이순신 버거 두 개 샀어요. 네.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꼭 이길 겁니다. 네! 고고고고고! Let's go! 어, 바로 봤네. 아우, 바쁘세요? 어, 왜 하나도 안 바쁘지? 어우 씨, 뭐 벌써 진맘이 올라오는데. 우리 겁나 바쁜데 지금. 와, 미치겠네 지금. 똥줄 타는데. 아, 5시 반까지 못 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건 5시 반까지 올 수 있는 거야? 5시 아, 뭐지? 편의점 갔어요? 편의점 갔나 봐. 너만 거냐? 에이, 뭐 맛있는 건 딱딱 어. 우송이 님이 계셔. 옆에 포장마차에서 뭐 하는 거 아니야? 그 옆에 포장마차 거기 한 100m밖에 안 떨어진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지금 포장 기다리고 있지? 아니야, 우리 남인규 님도 계셔. 왜 이래? 어? 아, 어떡해. 우리 6시에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김밥집 갔어요? 김밥 천국 갔어요? 아이, 그러니까. 아, 뭐 천천히 와. 우리 천천히 와. 아니, 미리 이거 안 돼 있고 막 이거 황준님 내 아이디어인데 황준님이 아무래도 미리 다 깔아놨어. 그런 것 같아. 지금 반했구만.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급하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배고프실 거 아니야, 혜라님이. 끊어! 아, 뭐 괜히 미안하네. 끊어. 먼저 온 사람끼리 먹는다고? 그 먼저 온 사람끼리 먹는다고? 아니 근데 진짜? 진심 5시 반까지 가? 그럼. 아, 뭘 산 거야? 우상님 밟으세요. 우상님 밟아! 밟아 달려! 달려! 그냥 신호 무시해 그냥. 진짜 편의점 간 거 아니죠? 아, 설마. 아유, 어떻게 6시까지 와서 편의점 가니? 뭐 진짜장, 진짬뽕 막 이런 거 막 소세지 막 이런 거 산 거 아니지? 짜증나. 우성님 왜 우리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 지금 우리 길까지 지금 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 우성님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모르는 길이래. 어떡해. 우리 지금 그쪽으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영채마을에서 보자. 안녕. 조심조심 천천히 와. 짜증나. 어, 어디야 여기. 우리 진짜 개망했어. 폭망했어. 완전 멸망이야. 멸망 파멸이야. 파멸. 아, 우리가 먼저 출발했잖아요. 아니 여수 회센터가 어디야 진짜. 여기 이러다가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진짜 여수 회센터 가는 거 맞아요? 거기, 어, 아까부터 계속 처음 오는 길이라고 하셨어. 우성님 길치죠? 망했어. 나도 길치인데 망했어. 우성님 우리 어디 갈 뻔했어요? 회센터요. 어디 있는 회센터요? 아니 아까 찍었는데 3시간 몇 분 나왔대요. 아까는 거기가 아니고 다시 찍으니까 3시간짜리를 찍어주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지금 10분 걸리는 거죠? 네네. 그럼 돌아갈 때는 3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도 안 걸리고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아 진짜? 아 몰라. 우성님 우리 그냥 졌어요. 네, 졌어. 완전 폭망. 근데 우성님은 애초부터 이기려는 마음이 없었어. 오, 이기려는 마음이 없었어. 야, 너무해. 우리 큰 소리 진짜 많이 쳤는데. 아, 사실 나는 밥 안 먹어도 돼. 회 먹고 이거 먹어. 근데 그럼 나도 그건 그래. 그래. 하루쯤 밥 안 먹는다 그랬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아침도 밥 먹고 왔어. 날마다 밥 먹었어. 맞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요 전혀 움직였어요. 막 갔을 건데 전혀 다른 데를 물어서 가야 되니까. 아, 거기는 몇 번 지나쳤는데. 비겁한 변명 그만 두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 같았어. 아 맞네. 여기 오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 목소리가 되네. 배고파요. 잘해주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잘해주고 싶었는데 뭐 갑자기 아픔으로 들어가면 저희 들어봤자 결과가 미움이잖아요. 절대 이해 안 해주는 미움이잖아요. 잘해주고 싶었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잘해줄 수 없는 내가 너무 아파요. 빨리 가겠습니다. 야! 네. 와! 진짜. 풀면서 갔다. 어, 저한테 미쳤나 봐. 우리 좀 밟아보고 싶은데. 아,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선이.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정우성 아닌 배우성님? 네. 네네. 지금 이렇게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네네. 회센터를 돌아돌아 네네. 지금 5시 반에 모든 음식을 사가지고 도착해야 될 시간인 5시 반에 네. 회센터에도 도착을 못하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한번 마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오시나요? 죄인 같은 느낌이 올라오면서 너무 그냥 갑자기 제가 주리를 틀까요 그러면? 옛날에 죄인들은 주리를 틀곤 했습니다. 아 근데 뭐 잠깐만요 저 길을 또 잘못 들었는데 아 진짜 미치겠는데 갑자기 제가 할아버지가 막 윽박지르면 막 제가 한 생각이 안 나요. 아 윽박지르지 맙시다 우리 그러면. 근데 운전하고 있는데다가 또 뭐 죄송한데요. 엇박지지 말고 부드럽게 해드릴까요? 아 근데 진짜 네. 무서워. 왜냐면 진짜 그게 제가 막 할아버지 윽박지를 때 그거 다 못 여웠다고. 그때 뭐 아무 생각 안 해요. 무서워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아니 제가 아무리 여수 이게 두 번 세 번 와가지고 견학을 했어도 오늘 한번 못 해보니까 나가게 되었네요. 아 어떡해요. 잠깐만요. 뒤를 보고요. 아니 근데 우성님 굉장한 매력이 있으시네요. 어떤 매력인지 아세요? 누군가 윽박지르려고 하면 갑자기 불쌍한 모습을 들어가서 사람한테는 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덕분입니다. 제가 좀 길치는 길치인데 아는 길은 잘 가는데 네, 아 진짜 계속 변명이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줄곧 변명밖에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수빈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갑자기? 수빈아 미안해. 아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서 회 딱 사갖고 가서 시간에 딱 도착을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큰 소리 땅땅 치고 왔는데 우리가 모두가 아, 다 진짜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가 더 먼저 출발했다고요. 그 배우성님 예 안 불쌍해요. 대박이에요 제가. 진짜 원한데 온 거예요? 아 미치겠어. 조각인데. 아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내가 특화란 말을 안 쓰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에요 지금? 수산 특별시장을 왔는데. 휴일 아니 그 휴일 찍고 그랬나 보다. 휴일이에요 휴일. 아 우상민. 폭망이다 폭망. 벌써 배불른데? 판결 내려야 되겠죠? 이게 누구한 거 누구 이긴 팀은? 간장회장!